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 저도 연습 방법이 아닌 날씨가 좋아서 저도 블랙몽키를 따라서 한번 이미지 변신도 해보고 그냥 티칭 강의를, 짧은 티칭 강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발리의 기본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리를 배우면 처음에 배울 때 테이크백을 앞에서 빼고 그 다음에 이 스윙을 발이 나가면서 왼발이 나가면서 앞으로 밀어주는 이런 스윙을 많이 뛰게 돼요.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앞에서 공을 맞춰줘야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지만 우리가 이 뒤의 힘이라는 거를 사용하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힘 있는 발리, 조금 더 밀어줄 수 있는 발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여기서 밀어주는 힘의 양, 이 스윙의 길이와 여기서 밀어주는 스윙의 길이가 어떨까요? 차이가 그냥 보시기에도 스윙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밀어주는 힘과 여기서 밀어주는 힘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이 빨라서 내가 컨택할 수 있는, 테이크백을 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없을 때는 내가 앞에서 컨택을 해줘야 하는 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테리니 분들이나 어느 정도 초급자분들에서는 공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뒤에서 있는 임팩트의 사용 방법도 익혀주시면 내가 나중에 여유 있는 공이 날아왔을 때 조금 더 힘 있는 발리를 컨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기본 타이밍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자, 우리 뭐 게임을 하시거나 이러면 발리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유는 하이파이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파이브. 우리 하이파이브를 하면 어떤가요? 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뭔가 공을 잘 쳤을 때 내 파트너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 손이 나오면서 내 손이 같이 이루어져야 맞는 임팩트가 소리가 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편의 손이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내 손이 먼저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타이밍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하이파이브에 하는 소리가 제대로 경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특별 게스트 우리 화이트 몽키를 데리고 왔는데 화이트 몽키랑 제가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이파이브를 할 때 상대의 손이 나올 때 이렇게 임팩트를 가져가야 제대로 된 경쾌한 소리가 나요. 근데 자, 화이트 몽키의 손이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출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이 타이밍이 맞나요? 혹은 상대는 손이 내밀었는데 저는 손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래도 하이파이브의 성립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이게 발리의 기본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실 때 자꾸 발리의 힘이 생성이 되지도 않고 임팩트가 뭐 시원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렇게 공이 오지 않았는데 스윙하시는 테리니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서의 개념은 맞추지만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의 생성이 되지 않는 거죠. 혹은 두 번째 예시처럼 너무 공이 오는데 내가 너무 기다리게 되면 이 또한 타점 자체가 맞지 않죠. 그래서 기본 타이밍을, 자, 상대의 손이 오고 내 손이 부딪힌다. 앞서 우리 블랙몽키가 강의했던 컨택, 손바닥의 컨택 능력, 그걸로 연습 방법을 가져가셔도 좋고요. 오늘의 결론, 상대의 손바닥이 올 때까지 내가 테이크백을 해놓고 조금 더 기다리자. 공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날아오는 공도 있지만 빠르게 날아오지 않는 공도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 있는 발리, 좀 더 밀어줄 수 있는 발리를 하시려면 내가 이렇게 테이크백을 해놓고 상대의 손바닥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